오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해서 교회 다니고 했던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모태솔로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모태솔로는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애인이 없었다, 솔로였다, 이런 뜻이 바로 모태솔로죠. 그런데 모태솔로이면서 또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담인데요. 오늘 말씀의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과 새를 암수 한 쌍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시면서 아담이 뭐라고 이 동물들을 부르는지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입니다. 사슴, 뭐 코끼리, 뭐 이렇게 이름을 다 붙였겠죠. 근데 이름을 붙이면서 잘 보니까 이 동물들은 다 암수 한 쌍인 거예요. 그런데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이것을 아담이 느끼게 된 것이죠. 모태솔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빚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필 사람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여자를 만드시고의 만드시고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수선하다, 세우다, 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완성되지 못한 인간 창조를 완성하셨다, 수선하여 완성하셨다, 다 완성되지 못한 집을 다 짓다, 이런 의미처럼 완성하신, 인간 창조의 의미를 완성하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었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서로 반화, 즉 수선하며 완성해가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부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한몸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한몸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한몸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기엔 참 부족한 점이 많죠. 사람이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건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죠?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어디를 가리지 않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지위를 막론하고도 그 어느 곳에서나 사람 사는 곳엔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어찌 보면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나 누군가와의 관계는, 또 어떤 그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나 단체나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관계는, 또 어떤 곳은 금방 무너지고 금방 깨지고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떤 곳은 왜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러고, 그 차이를 좀 오늘 25절 말씀에서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숙한 관계는요, 누군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모습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런 부족한 누군가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지켜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 성숙한 관계,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주는 것이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이 말씀이 부부관계나 연인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옆에 동료, 이웃, 친구,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안에 오늘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모임 안에 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하고 그것으로 다툼을 일으키거나 뒷담화하는 그런 모임에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고 반화하는, 수선하고 채워주고 완성시켜가는 그런 모임에 계십니까? 우리 한올이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털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부족한 모습을 본다면 내가 먼저 덮어주고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주님, 한올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올이 먼저 그렇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